자, 오늘도 미국 주식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외쳐볼까요? 미주알 고주알! 자, 오늘도 US스탁의 장우석 본부장, 또 이학윤 교수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제 의상과 지금 뒤에 백이 거의 같은 색깔이라서 어찌 그러네요. 여러분 저 보이시죠? 약간 보호색 느낌으로 예, 나오고 있습니다. 미주알 고주알 매일매일 다른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 이 시간에는 한 주 동안의 월가를 뜨겁게 달군 이슈 확인해보고 있고요. 화요일에는 미국 주식 알려드림이라는 주제로 기업이나 ETF 분석, 수요일에는 가는 종목 알려드림이라는 주제로 월가의 추천 기업이나 ETF 분석해보고 있습니다. 목요일 이 시간에는 미국 주식에 대한 우리 시청자분들의 궁금증 체크해보고 있고요. 금요일에는 베스트 워스트 기업 세 종목씩 확인해봅니다. 자, 오늘 미주알 고주알 우리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실 법한 내용을 또 네 가지로 정리했는데요. 화면으로 확인해보시죠. 첫 번째로는 1분기 실적에 대한 미국 기업들의 실적 예상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체크해 보겠고요. 두 번째로는 2020년 글로벌 GDP 성장률의 변화, 그리고 세 번째, 지금이 바닥인가? 바닥일까요? 나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일단 중국 기업들의 분식 회계 관련해서 그 문제점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실적 부분에 대해서 예상. 뭐 1분기는 워낙에 안 좋은 기업들이 대다수인데 이 와중에도 선방하는 기업들 뭐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제 몇몇 기업들이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삼성전자가 엊그저께 어닝 가이던스 발표하면서 예상보다 조금 웃도는 네, 그런 실적을 발표했고요. 미국도 실제로 이번 주부터 실적 시즌이 시작됐어야 하는데요. SEC, 즉 우리나라를 보면 금융위원회라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증권선물위원회인데요. 이쪽에서 예외적으로 이번에는 좀 늦춰도 상관없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잘 아시다시피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제 일을 알아보고 일단 재택근무하다 보니까 서로 커뮤니케이션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시간이 지체되기 때문에 통상적인 것보다 2주에서 4주 정도 늦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1분기 실적 시적은 당초는 한 플러스 한 5%에서 계속 쭉쭉 내려가세요. 지금 현재는 마이너스 한 7% 정도로 컨센서스가 형성되고 있는데 그마저도 더 낮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1분기 나름 선방할 수 있는 기업이 나올 수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2분기에는 훨씬 더 많은 기업이 실적이 더 안 좋아질 것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보면 이번 1분기의 실적은 대한민국, 미국, 일본 모두 그냥 큰 의미를 두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일단 먼저 말씀드립니다. 다만 그보다는 올 한 해 전체적으로 보셔야 되겠는데요. 좀 표를 하나 좀 보여드리겠는데요. 현재 파란색 표 선이 있고 이제 빨간색 선이 있는데요. 아주 간단한 겁니다. 결국 미국 주시장은 단기적으로 약간씩 변동이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주시장은 결국은 주당 이익과 S&P 500의 상관관계가 거의 한 30년째 똑같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갈 때는 알고 보면 S&P 500의 기업이익이 주당이익이 늘어났다는 것이고요. 지금 주가가 재미없는 것은 결국 올 한 해 S&P 500의 기업이익이 줄어들 수 있다는 그런 믿음, 그런 전망 때문인데요. 구체적으로 수치를 잠깐만 보시면 이런 거죠. S&P 500이요. 작년에 기준을 보면 주당 165달러였습니다. 주당 165달러가 있었기 때문에 작년에 올 한 해 나왔던 많이 올랐던 3300대 S&P 500 기준으로 보면 PR이 뭐 20배 되는 얘기가 나오는 것인데요. 굉장히 그 전망치가 낮아진다는 거죠. 제가 딱 주요 IB들의 의견을 보여드리겠는데요. 골드만삭스는 올 한 해 주당 이익이 33%가 전년 동기 대비 떨어질 거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물론 상반기에 많이 줄어들었다가 하반기에는 플러스가 나겠죠. 크레딧 스위스는 마이너스 29%를 얘기하고 있고요. 시티그룹은 마이너스 24%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는 뭐 40에서 50 정도까지 얘기하고 있고요. 모가스텔리는 최근에까지 마이너스 10에서 이제는 마이너스 20%로 낮췄는데요. 제가 왜 이게 중요한 수치를 말씀드리냐면 골드만삭스 의견대로 마이너스 33%의 주당 이익이 감소한다고 보면 아주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S&P 500이 전년 동기 대비 33%가 떨어진다라고 장기적으로 보면 그런 흐름이 맞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크레딧 스위스나 시티그룹, 예를 들어 시티그룹이 마이너스 24%라 그러면 이미 주시장은 마이너스 35%를 갖고 왔기 때문에 바닥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일부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마이너스 50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걸 그럼 지금 지난 저점이 아닌 거죠. 더 내려갈 수 있다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수치에 좀 여러분은 민감하게 보셔야 되겠고요. 이런 것들은 1분기, 2분기보다는 3분기 내지 4분기에 얼마만큼 빨리 회복할 수 있느냐, 즉 이런 경제의 모든 스탑되어 있는 모든 것이 클로즈되고 멈춰있는 시장이 언제부터 회복될 수 있느냐가 오히려 관전 포인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네, 전체적으로 이제 기업들의 실적을 예상하는 부분. 근데 지금 사실 기업 실적을 일부러 좀 발표를 미루는 그런 기업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게 또 시장에서 어떻게 주가에 영향을 미치게 될지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전체적인 미국의 경제
경기를 보려면 글로벌 GDP 성장률을 봐야 할 텐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좀 나타나고 있어요? 네, 미국도 그 금년 한 해 그 GDP 성장률이 계속 낮춰져서 그쵸. 결국은 마이너스 2.8%가 되겠고요. 1분기에도 마이너스, 2분기에도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이미 현재 진행형으로 리세션에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는 것이 정설이고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렇게 확 떨어졌다가 네. 한 3분기쯤에는 확 또 올라서면은 그 성장률이 굉장히 그 갭이 커질 것 같은데. 아,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2분기에는 마이너스 15% 정도까지 얘기하는 그쵸, 사람이 있는 거고 최악이겠죠. 더 심한 것은 마이너스 30%까지 얘기하는 거죠. 어찌 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미국에서 여러분들 뉴스 보셨지만 꼭 일을 할 수 있게 허용된 집단이 어디냐면 병원, 약국, 마트 이런 거 외에는 다들 일을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은행 빼놓고 맞아요. 전부 다 일을 하지 물론 재택근무를 하기 때문에 많은 것들이 돌아가지만 상당 부분은 멈춰있죠. 그렇기 때문에 GDP가 상당 부분 GDP가 뒤로 백하는 건 불가피하겠고요. 1분기에는 생각보다 적을 수 있죠. 왜냐하면 미국의 모든 클로즈가 3월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네. 1분은 마이너스가 적지만 2분기로 훨씬 커질 수 있겠고요. 물론 이런 것들이 경제활동이 제한적이나마 빨리 좀 재개되기를 원하는 것이 트럼프의 대통령 입장에서 그러니까 제한적이나마 그러니까 경제 리오픈이라고 그러니 조금 다시 복구되는 거, 경제 활동하고 있는 거.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스타벅스가 다시 오픈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맥도날드가 오픈되는 거, 재오픈되는 거. 그런 시점이 언제냐에 따르지만 어찌됐건 2분기는 쉽지 않을 거 같고요. 하더라도 극히 뒤쪽이 되기 때문에 1, 2분기까지는 훨씬 GDP의 마이너스, 즉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어떤 GDP의 마이너스 불가피하겠고요. 지금 표를 보시면 전 세계를 보면 마이너스 2.2%입니다. 당초 네. 전망했던 것이 즉 이런 사태가 터지기 전에 2.3% 플러스였는데요. 마이너스 2.2였고요. 중국만 하더라도 5.9였습니다. 그 5.9도 낮다고 그랬거든요. 6이 깨진다 그랬는데요. 지금은 1%입니다. IMF에서 지금 그래도 얘기하는. 그래도 플러스네요. 아, 그래도 왜냐하면 중국은 지금 경제 활동이 다들 정상화됐다 얘기하고 그쵸. 있는데요. 미국이 마이너스 2.8이 되겠고요. 우리나라도 2.2%였는데 마이너스 1.8%. 그러니까 이런 전 세계가 이러다 이렇게 나오다 보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유례 없는 엄청난 자금 투입을 하는 거거든요. 양적 완화를 표현하건 아니면 소위 많은 분들이 국민들을 좀 살 수 있게 움직이게 뭐 자금을 지원하는 것들이 여러분 선거 때랑 상관없이 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나오는 것 자체가 그만큼 힘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모두가 지금 버티고 건강이 더 중요하고 이런 것들을 좀 지켜나가는 그렇기 때문에 GDP가 떨어진 것에 대해서 너무 우려하실 필요는 없겠고요. 일상적이다. 일상적인지 아니지만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 이 모든 것들 때문에 모건스탠리에서 얘기하는 거가 너무 큰 걱정하지 마시고 이 모든 악재들이 반영돼 있다고 보면 지금 주식을 싸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접근을 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이러한 시장의 회복이 굉장히 더뎌질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보는 쪽도 있고 반대쪽에서는 네. 이게 경기가 1, 2분기 사이에 안 좋고 하반기에는 정말 급격하게 또 회복하는 모습 그러니까 회복이라기보다는 다시 정상화 맞습니다. 궤도에 오를 네. 것이다. 그렇게 네. 따지면은 낮아진 현재의 주가는 정말 계속해서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매수의 기회로 많이들 활용을 하실 것 같은데 그럼 여기서 우리가 점검을 해봐야겠잖아요. 지금이 어떻게 본부장님 우리가 뭐 바닥은 지나고 난 다음에 안다라고 하는데 네. 그래도 궁금해하실 거예요. 바닥이에요? 아, 제가 이제 그 질문을 너무 많이 받아갖고요. 한 3천 번 받으셨죠? 네. 그러니까 예. 뭐 그냥 미안하지만 물어봅니다. 네. 미안하지만 답이 하기 쉽지 않겠지만 물어보겠다고 물어보시는데 신도 모를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제가 차트를 몇 가지 좀 보여드리면서 네. 영문글로브 S의 차트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네. 지금 대한민국에서 1분기 동안에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이 테슬라거든요. 네, 맞아요. 테슬라. 테슬라가 딱 보시면 지금 1분기 동안의 모습이 딱 여기 빠지는 구간부터 여기거든요. 굉장히 괴로워 보이는 그 구간. 네. 여기서 보게 되면 테슬라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매수하셨는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대부분 다 마음이 편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많이 매수도 했지만 매도 상위한 5위 안에도 테슬라가 예, 들어가죠. 있어요. 그러니까 복합 다 더해서 매수하고 매도를 답치면 네. 1등이 테슬라인데 어쨌거나 네. 치고받고 한 거죠. 치고받고 한 건데 중요한 것은 지금 판 분도 그렇게 최근에 그러니까 과거에 아주 오래전에 매수하신 분이 아니면 네. 특별히 이렇게 파시면서 이익을 못 벗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900불 예. 넘고 그랬을 예. 때 그러니까 그때 팔지 않았었으면 사실 대부분 그때 매수하셨기 때문에 좀 어려운 구간인데 보시는 것처럼 꾸준하게 매수하시지만 계속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네. 또 한 가지 상위에 올라 있는 ETF를 하나 더 말씀드리면 ETF? 예, ETF입니다. 이거는 이제 나스닥 100을 추종하는 정반향 3배짜리 ETF입니다. 네. TQQQ. 네, TQQQ. 예, T가 유명하죠. 이 고점 120달러에서 네. 저점이 30달러까지 4분의 1 토막이 나면서 주가가 빠졌다가
최근 약간은 올라오는 모습 보이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회복할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3배짜리 예, 지금 탑 5위에 올라 있는 그런 ETF고요. 네. 많이 매매하였습니다. 이거 그다음에 SQQ가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역반영 3배짜리죠. 네. 이거는 좀 올랐다가 다시 빠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게 뭐냐면 이게 보는 한 분기에 이뤄진 일인데 네. 저가 보기에는 주식 투자 차트 분석을 아무리 잘 배우신 분도 네. 적절하게 잘 들어갔다 잘 나오기 힘들었을 것 같은 생각이 그렇죠. 들어요. 그런데 이 전체 금액이 한 5조 원 정도가 1분기에 몰려갔던 주식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많은 분들이 그런 바닥을 생각하시면서 매매했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썩 재미는 못 봤을 것이다. 그렇다 그러면 바닥이 언제냐? 라고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그림 하나 보여드리겠는데요. 지금 그림을 보시면 그 2000년 닷컴 버블 때도 마찬가지로 네. 주식 지수가 반토막 나는 과정에서 보시면 많이 빠졌다가 또 중간에 쭉쭉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 네. 있어요. 그러니까 바닥을 누구도 모르거든요. 그쵸. 그러다가 2003년도 3년이 지나고 나서야 아 바닥이 이때구나 느꼈는데요. 이건 정말 의미 없는 그림이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 하는 거냐면 차트로 보면서 내가 바닥을 점치기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요. 예를 들자면 현재 지금 PER이 16배인데 나는 16배 PER이 오면 무조건 주식 사겠다 하신 분들 그런 분들은 지금 바닥이라고 느끼시겠죠. 주식 사시겠죠. 근데 그분들도 약간 아리송할 것 같아요. 아리송하지만 자기가 어떤 정해놓은 어떤 룰에 의하면 만약에 산다고 그러면 사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걸 또 이번 달도 마찬가지 다음 달 하실 분들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또 제가 늘상 보여드렸지만 공표 탐욕지수가 지금 뭐 10이다 하시려면 사시면 되겠죠. 그게 아니고 그 차트를 보고 매수하기 때문에 제가 힘들다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어쨌거나 지금의 바닥은 각각 개인마다 다른데 제가 보기엔 차트보다는 펀더멘탈 부분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막 미국 시장이 막 10% 넘게 지수가 빠졌을 때는 이거 좀 과하다. 이런 생각이 들 때는 단기적으로 정말 뭐 SQQQ나 TQQQ 같은 종목, 아 SQQQ 아니죠. TQQQ 뭐죠? 그게 정방향 3배짜리입니다. 그러니까 TQQQ 같은 거를 이제 뭐 매수할 수 있지만 이건 정말 대응이 되는 분들만 가능한 거지 이런 방향성을 지레짐작하고 매수하기에는 정말 지금 시장에서는 변동성 때문에 이제 손실 볼 위험이 높다라는 거는 꼭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자, 마지막 궁금증은 아, 이거 중국 기업들의 회계 분식 회계 문제 지난번에 이제 웰싱 커피 같은 경우에 굉장히 문제가 됐다라고 했는데 이번에 또 나왔네요. 네. 이거 교육 업체인데 이게 TAL 에듀케이션은 사실은 교육 업체가 이러면 안 되는데요. 네. 여기도 역시 매출을 과대하게 잡아서 다시 한번 좀 우려가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 지금 루싱커피 많이 물어보시는데 지금 거래가 안 됩니다. 거래 정지되나요? 거래가 정지당했습니다. 나스닥에서 거래가 정지당한 상태로 지금 며칠째 가고 있는데 언제 게재되느냐? 그것도 모릅니다. 아니 그럼 들고 계신 분들 어떻게 해요? 그냥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그 기다린 시간 동안에 나오는 뉴스들이 제가 찾아본 바로는 좋은 뉴스가 하나도 없고요. 다 나쁜 뉴스밖에 없거든요. 일단 그래서 일단 기다려보셔야 되는데 어쨌거나 지금 쉽게 얘기하면 그 이 주식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골드만삭스 역시 손절매를 하겠다라고 이미 얘기가 루이싱커피요? 예, 거의 한 7천만 주 이상? 어떻게, 예? 매매가 안 되는데 어떻게 손절매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열리면 열리면 이제 매도하겠다고 이미 얘기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사실은 이게 지금 3,800억 정도의 매출을 과대화 계산한 게 문제인데 3,800억입니다. 수준이 규모가 엄청난 규모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문제가 되는 건 왜 그럼 이런 기업들이 자꾸 이렇게 거짓말로 회계를 작성하느냐 이걸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보게 되면 제2의 스타벅스, 뭐 제2의 테슬라 이런 걸 하면서 상당히 좀 부추긴다는 게 좀 아는 거죠. 너희는 잘 돼야 돼. 너희는 분명히 미국을 이겨야 돼. 지투기 때문에 미국 스타벅스를 이겨야 돼. 테슬라를 이겨야 돼. 이런 것 때문에 하시는 이렇게 했다고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사실은 그런 거 좋은데 중국 기업들이 만약에 투명에 가려고 그러면 사실은 회계가 장난치면 안 되거든요. 그쵸. 근데 이제 매년 두 개씩, 세 개씩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번 기회를 삼아서 중국에 대한 그 주식을 기피하는 현상이 나오지 않을까 굉장히 심히 우려스럽고요. 지금의 문제는 상당히 오랜 기간 또 갈 수밖에 없고 특히 루싱커피는 저는 개인적으로 정상적 주가가 가지 못할 거라 생각이 들고요. 약간 좀 심하게 말씀드리면 상장 폐지도 갈 수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혹시 이걸 보시고 지금 뭐 과거에 보게 되면 주가 이렇게 뭐 거의 한 얼마 남았습니까? 25달러 아니 50달러짜리 주식이 4달러니까 10분의 1도 낮기 때문에 주식을 매수하겠다는 분이 계시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런 종목들은 그냥 아예 보지 마시고 지켜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게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스타벅스의 대항마로 루이싱커피니까 약간 중국과 미국 간의 자존심 대결인 거죠. 맞습니다. 그런 모습입니다. 중국은 이제 자국에 대한 그런 브랜드를 더 많이 사라라는 것들을 권장하고 있는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타벅스가 시장 파이가 워낙에 계속해서 더 공격적으로 커지다 보니까 이를 좀 저지하고 싶은 움직임이 있을 것 같은데 루이싱커피 만약에 다시 정말 회생하고 싶으면은
이제 국가적으로 나서야죠. 1일 루이신 커피 하기 뭐 이런 운동을 하거나. 그 좀 아닌가요? 커피를 한 잔 두 잔씩 마시는 해결될 네.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뭐 한 열 잔씩 드셔야 될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근데 지금 이제 나와 있는 네. 이 기업의 문제는 원래 적자 기업이었어요. 적자 기업. 루이신 커피. 예, 돈이 하나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심하게 얘기하면 어떤 분들이 루이신 커피를 보유하다 보니까 장부사 심하게 얘기하는데 회사에 돈이 없어요. 아니 근데 그렇게 그런 공격적으로 한 게 다 이제 부채가 쌓여가면서 했던 거죠. 부채고 또 일부는 뭐 지금 회장이 내가 이제 주식 갖고 있는 걸 내놓겠다고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주식이 사실 뭐 누가 예, 사겠습니까? 이미 거짓말을 너무 크게 한 매출을 거의 80% 이상 높게 잡았거든요. 80 이게 예, 한천팔백억이 80%나 예, 되는 심한 거예요? 부분은. 그러니까 매장마다 다른데 아. 그렇다고 그러면 사실은 반도 아니고요. 아. 대부분의 매출을 다 가짜로 잡은 거기 때문에 네. 제가 보기에 이게 만약에 문제가 더 들어가면 문제가 더 커지면 커졌지 자갈질이 없다라고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아니 근데 이미 사실 루이신 커피 같은 경우는 거래가 정지돼서 우리 한국에서 해외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가운데서 이 스타벅스의 대항마로 이 종목 사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나스닥에서 거래가 이틀, 3일 동안 거래 정지된 것도 저는 처음 봅니다. 아, 굉장히 이례적이군요. 이 정도가 굉장히 유중한 문제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물론 투자 보호 차원이지만 이게 열리게 되면 또 한 번의 급락이 예상되기 때문에 열리지 않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 언제까지 안 열릴 수 없겠죠. 네. 근데 한번 열리면 다시 한번 충격이 오지 않을까 우려스럽습니다. 네, 이제 뭐 사실 루이신 커피를 위한 게 아니라 우리 가지고 계신 투자자분들, 국내 투자자분들을 위해서라도 이제 뭔가 매도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이제 뭔가 루이신 커피가 그래도 뭐 실적이라도 조금 더 올라가서 네. 분식 회계 문제를 앞으로는 뭐 깨끗하게 하겠다 뭐 대표가 나서서 그런 이야기를 좀 하고 좀 좋은 훈훈한 마무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 가져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중국 관련된 기업의 분식 회계 문제까지 오늘 위주얼 고절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USSTAC의 장우석 본부장 또 이양현 교수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